상하. 네, 저는 소프트웨어과 19학번 현수경이고요. 네, 저는 소프트웨어과 16학번 손현호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몇 개 본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중요하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들이 겪었던 내가 가장 어렵게 느꼈던 과목,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한 파괴법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일 자신 없었던 과목이 수학인데 사실 파이법을 찾지 못해서 수능을 망했어요. 근데 그 대신 파이법을 찾지 못했지만 못하는 건 버리고 잘하는 걸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도 저 꿀팁 하나 드릴게요. 21번, 30번 막 이런 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풀다가 쉬운 걸 놓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난 둘 다 놓쳤어. 둘 다 놓쳤어? 그럼 어쩔 수 없고 21번 막 풀었어요. 열심히 해서 와 풀었다 대박이다 이러면서 이제 29번, 30번 막 푸는데 알고 봤더니 막 진짜 쉬운 25번, 막 24번 이런 데서 하나 틀린 거예요. 결국은 수능은 한 문제 차이거든. 그래서 실수도 진짜 중요하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리고 국어도 이제 좀 팁을 주자면 일단 화장문은 속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앞에서 속도를 많이 내줘야 뒤에 비문학 같은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화장문에서 벌어야 되고 문법은 솔직히 진짜 암기, 비문학이 제일 고민이 많을 텐데 분야가 많잖아요. 뭐 예술도 있고 경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런데 일단 경제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문제를 볼 때 뭔가 1,000원짜리 물체를 판다고 생각을 해서 지문을 따라가면서 뭐 여기에 이자가 20% 붙었다 그럼 옆에 1,200원이 됐다 그렇게 써놓고 여기서 뭐 10%가 하락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20원 해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1,000원짜리 뭔가 물체라는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지문 흐름을 따라가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그래프 문제 이런 것도 뭐 1,000원에서 1,200원이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하면 경제 문제 확실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나머지 철학이나 이런 부분은 제일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만의 문제 푸는 방법도 생기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수록 확실히 읽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건 시간 좀 부족한 사람이 많잖아요. 진짜 진짜 그래가지고 확실히 비문학은 일단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문학은 요즘 연계가 진짜 많거든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랑 그거는 진짜 무조건 완벽히 진짜 분석해서 모든 질문을 다 내 걸로 만들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선배들만의 멘탈 관리 비법이 있다면? 수능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정신이 없어. 아침에 막 6시 일어나서 막 씻고 준비하잖아요. 아침에 막 양치를 하다가 그 물 하잖아요. 하고 어떻게 했냐면 문을 열고 밖에다 뱉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얼마나 정신이 없냐면 하고 문을 열고 밖에다 뱉었다니까 내가. 그 정도로 막 사람이 정신이 없고 힘들다 보니까 이 멘탈 관리 이게 진짜 미쳤어. 나도 한번 그건 있어. 그러니까 한번 화장실에 이제 동생이 들어간다고 양치를 하다가 나와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그냥 이거 물고 잠든 거야. 입에 양치물 있잖아. 그걸 내가 그냥 꿀꺽 마시면서 갑자기 깨가지고. 아니 근데 그 멘탈 관리 비법 말하는 아 죄송해요. 멘탈 관리 비법 다시 돌아가자고. 돌아갑시다. 네. 제가 수학 과목이 아까 취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력을 진짜 많이 했는데 노력에 비해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우울하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그럴수록 국어 성적만 봤어요. 못 본 거를 버리고 차라리 잘 본 걸 보면서 위안 삼으면서 내가 이거 못 본 만큼 국어를 확실히 더 잘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수능도 그렇게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막 못 본 과목이 있다고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한 문제 틀렸다고 진짜 거기에 너무 일일비하지도 말고 꾸준히 딱 앞만 보고 그냥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네. 6월 모의고사 성적 기억나세요? 네. 대충은? 과연 진짜 6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냐 이 말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말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아 사실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아니니까 6평에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 점수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점수는 그 점수일 뿐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사람마다 솔직히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모의고사보다는 수능이 낮게 나오긴 했어요. 낮게 나오긴 했는데 낮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모든 과목이 다 낮게 나온 게 아니라 국어 같은 거는 솔직히 계속 똑같이 꾸준히 나왔었고 수학도 꾸준히 못 봤고 근데 그래도 탐구 같은 거는 수능이 또 좀 못 봤던 것 같긴 한데 맞아. 저도 탐구 마지막에 아마 제가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과목을 다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수생이 그 수능 때 합쳐지잖아. 그러면서 탐구가 생각보다 컷 점수들이 올라가더라고. 내가 느꼈을 때는 6평보다는 거의 다 50점이 1등급 컷이라고 생각해야 돼. 6평 때는 재수생 없으니까 있어? 미안해. 있습니다. 6평 때도 조심하세요. 본인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었는데 제가 사실 잠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국어 시험 볼 때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모의고사 때 솔직히 나는 36 빼고 다 잤어. 36이 아니라 69. 69 빼고는 난 다 들었어. 여러분을 능멸하는 겁니다, 지금. 자도 나는 1등급이다. 나는 일단 잠 때문에 저는 진짜 고생이 많아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반은. 서서 공부합니다. 전용석이 있어가지고 막 반 친구들도 막 다른 애들이 거기 가려고 그러고 야, 거기 좀 이따 수경이가 3분 뒤에 갈 거야 막 그러면서 다 비켜주고 그랬는데 서서도 잤어요. 아, 내가 뭔가 이렇게 기대해서 서 있으니까 자는 거 같다 싶어가지고 한번 그냥 아무데도 안 기대고 그냥 무드콘이 서 있는데도 자더라고요. 한번 병원도 가봤어. 왜? 그 수면장애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병원도 가봤는데 가서 그때 막 무슨 물리치료도 받고 막 무슨 목에 막 주사도 맞고 몇 달 동안 그랬는데 수능날에 안 준 거 보면 아마 내가 좀 마음가짐이 덜했나. 수능날 잤으면 그냥 여기 놀았지. 마지막으로 지금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콘텐츠를 보고 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선배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일단 진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진짜 수능이 진짜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진짜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맞죠? 진짜 거기에 너무 상처받고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아, 이런 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딱 거기서 훌훌 털고 맞아. 대학교 오면 재밌어. 정시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세상에 잘생긴 형님들, 이쁜 누나들 많아요. 대학교 오면 항상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잘생긴 여자랑 남편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 이 컨텐츠 보시는 학생분들이 네. 만약에 한 군데 와서 네. 선배님들이 찾는다, 맛있는 거 사주십니까? 아, 저는 당연히 사주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연락만 하세요, 저한테.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수능 준비에 대한 꿀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말고도 수시에 가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 다양한 게 있으니까 저희 채널로 오셔서 구독 누르시면 이제 항공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까지 관한 그런 정시에 대해, 수시에 대해서, 학교 입시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네네, 맞아요. 네. 많이 의견 남겨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항바. 안녕.